착고로 와티비오님께서 뇌성마비장애가 있습니다. 시청하실 때 참고 바랍니다. 와티비오님께서 뇌병변 안녕하세요. 뇌지표와 지표요.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와 TVO님께서 포켓몬스터 스칼렛 도전 밀크림 도전 시리즈 시작합니다. 여기야 여기 포켓몬스터 스칼렛 주인공 되나 이번에 시작합니다. 포켓몬과 합계라면 누구나 포켓몬 트레이너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우리 포켓몬 트레이너들의 와 TVO 승부할 준비는 됐어. 만세 기다리고 있었다고 이번에 내 모양. 와 TVO군은 이번이 첫 포켓몬 승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이하하, 나도 모르게 평소에 쓰던 포켓몬을 내보낼 뻔했네. 그렇다면 이 아이의 데뷔전을 치러볼까? 두근두근 합니다. 와티비오, 알차게 승부해보자.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포켓몬스터 스칼렛 플레이 도전. 드디어 주인공과 라이벌 포켓몬 배들 시작. 포켓몬 트레이너 네모는 나우아를 내보냈다. 가라 뜨아거. 드디어 뜨아거 대 나우아의 첫 포켓몬 배들 시작합니다. 두근두근 합니다. 처음 하는 포켓몬 승부니까 즐기면서 하자. 뜨아거가 사용할 수 있는 기술 늠 몸통 박치기, 째려보기, 불꽃 세례입니다. 상대 나우아의 핥히기 공격. 와티비오님의 뜨아거는 불꽃 세례 공격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했다. 다시 한번 불꽃 세례 공격하면 첫 불꽃은 풀에 강하다. 예습을 철저히 했나 보네. 다시 한번 와티비오님의 뜨아거는 상대 나우아의 나뭇잎. 다시 한번 와티비오님의 뜨아거는 불꽃 세례 공격했습니다. 효과가 굉장했다. 상대 나우아는 쓰러졌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바이올렛의 주인공의 승리. 포켓몬 트레이너 네모아의 승부에서 이겼다. 포켓몬 배들 승리했습니다. 와티비오님께서 포켓몬 배들 승리했습니다. 호우, 너 실력이 제법인데. 처음 하는 승부에서 이기다니 생각했던 것보다 대단한 걸. 앞으로 다른 전법도 시험해 보고 싶은데 한번더 승부하자. 일단은 포켓몬 회복되면 와티비오군도 뜨아거도 지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흥분해서 그만. 괜찮습니다. 다음 승부를 하겠습니다. 미안해 와티비오 뜨아거. 헤헤 고마워 와티비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챔피언으로서 얼음으로 가르. 네 그렇게 와티비오는 포켓몬 그 M을 깔아 스마트폰은 가지고 있어. 잠깐 좀. 와티비오는 스마트로 통해서 포켓몬 도감을 열수 있게 되었다. 포켓몬 도감에는 자신이 잡은 포켓비 담임인 지니어 선생님께서 만든 광장을. 제가 절거을 적엔 도감이라고 하면 노트에 손수정. 세상에 도감을 손으로 써야 한다니 상상도 가지 아니여. 후후 그러시겠지요. 비록 시대는 변했지만 포켓몬과 만났을 때의 경이로움은 언제나 그대로랍니다. 만남의 수만 우리에게 거대한 성장을 가져다 줄 테니 도감 완성을 목표로 열심히 해주세요. 그럼 저는 내 모양의 가족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야 하니 내 모양 와티비 당신은 저와 같이 가시지. 나도 승부만 할 게 아니라 독감도 좀 열심히 재워볼까. 독감 재우기 말인데. 와티비오는 아직 야생 포켓몬을 잡아본 적 없지. 학교에 가기 전에 내가 가르쳐 줄게. 따라와. 어머 와티비오 내 모양 같이 등교하기로 했다며. 와티비오는 제가 맡겨만 주세요. 이렇게나 빨리 친구가 생기다니. 학교 팸플릿을 읽어봤는데 멋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더라.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말이야. 네모도 있으니까 즐거운 학교생활 보낼 수 있을 거야. 오늘부터 학교 기숙에서 지내게 되니까 밥은 꼭꼭 챙겨 먹고 다니렴. 여기 용돈이랑 도시락 아껴서 잘 써야 해. 포켓몬스터 스칼렛 라이벌인 그림이다. 포켓몬스터 스칼렛 라이벌인 색칠을 하겠습니다. 나우아 그림이다. 나우아 색칠을 하겠습니다. AII 그림입니다. 영상을 시정할 소감은 댓글 남겨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